자, 오, 요놈 요거 사이즈 좀 된다. 자, 쓰레기 배출 장소가 아닙니다. 쓰레기는 잘 챙겨 가셔야 되고, 자, 오늘은 암벽 등반을 해야 됩니다. 여기 또 누가 편의를 위해서 줄을 하나 해놨는데, 지금 요렇게. 아, 이건 다 제 짐이 아니고, 저희 계신 또 우리 인기 유튜버, 강태공 붕어 낚시의, 강태공님, 아, 고생 많습니다. 크으, 역시 센스 있어, 센스 있어. 자, 여긴 요렇게 내려가야 되고, 다음 제 짐은요, 걸어서, 여기서 한 3, 40m 갑니다. 자, 이렇게 걸어와서, 여기, 전봇대가 하나 있죠. 아, 밑으로 다 들고 가기 힘들어서, 저는 위에서 이렇게 다 던졌습니다. 요렇게, 좌대, 파라솔, 뭐, 아이스팩, 낚시대 가방, 받침대, 의자, 텐트까지 싹 다 이렇게 던져놨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주섬주섬 정리해가지고, 오늘 여기 포인트, 요렇게, 지금, 우측에는 더 이상 갈 자리가 없고요. 이렇게 해서 마름과 그리고 엽기도 있고 뭐 수초 지역은 제 생각에는 괜찮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쪽으로 오시면 계속 다 앉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아, 암벽 등반의 높이는 이 정도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발을 디딜 수 있는 틈이 있어요. 틈이 있어서 그래도 됩니다. 높이는 뭐 한 3m 정도 되지 않나 싶네요. 안녕하십니까? 더더더더더더더 붕어 낚시 전조사입니다. 오늘 이곳은 영천의 유명한 낚시터 중에 하나죠. 영천의 대승재입니다. 대승재. 오늘 이곳에서 2박 3일 동안 낚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앞쪽에 보면 엽기 풀들과 마름 그리고 조금 이 물꼬를 지나서 마름 수초들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곳에 2박 3일의 일정으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배도 펴고 텐트도 치고 아주 아주 즐겁고 여유롭게 지금 세팅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밑밥을 뿌리고 그리고 밤낚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박 3일 동안 과연 멋진 녀석이 나올지, 사실 2박 3일이면 멋진 녀석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이곳에서 즐거운 낚시 2박 3일 일정 동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렛츠 고! 촤! 붕어야 와라! 고기야 와라! 자 그리고 오늘 미끼는요 옥수수 옥미침에 옥수수를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식물성 글루텐도 같이 쓸 예정입니다. 와, 씨. 좀 더. 자, 자, 자.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옳지, 옳지. 오케이. 자, 한 수 나왔습니다. 야 여기, 대승재. 첫 수는 6치로 시작합니다. 첫 수는 기분 좋으니까 방생하겠습니다. 가더라! 으차! 형님, 불 켜던데? 얼척? 잘게, 잘게. 아, 한 수! 자! 오늘 옵니다!
아, 진짜, 진짜, 진짜. 자. 아, 지난번에 상황 오면 됐다면서요. 여섯치, 여섯치. 여섯치. 아니, 다섯치, 다섯치. 아, 뭐, 알겠습니다. 이제 막 이쪽 막 들어온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자, 기온 5시 한수 나왔습니다. 아, 지금 저하고 한 70m 정도 떨어져 있는 강태공 부어 낚시, 강태공 형님한테 전화하는 도중에. 야, 붕어 한 마리 잡고 상강 오른이 안 돼 있다. 자, 5위대에서 제일 긴 대에서 한 대 쫙 찜어찌게 올려가지고 한 대 나왔습니다. 자, 요런 친구들은 제가 그냥 바로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자. 자, 오, 요 놈 요거 사이즈 좀 된다. 오, 예. 그렇지. 마중 나가야 되겠다. 으차. 이야, 한수 나왔습니다. 아이고, 오이대 무겁네요. 오, 야, 대가 무거워서 그 어우 많이도 삼켰네. 야, 수술도 하고. 자, 아, 대승재 9치급 한수 나왔습니다. 차. 아, 손맛 좋네요. 에, 네, 중앙캠이. 자,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으차. 야, 딱 26cm 나옵니다. 딱 26cm. 아, 여기 보시면 딱 26cm. 멋지네요. 야. 오, 찌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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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지금 이삭한 바로 앞에 짧은 데가, 지금 나갔습니다. 나가서 지금 좀 줄을 다시 지금 매는 상황이었는데, 앞에 뭔가 휘휙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봤더니, 짜잔! 한 수 나왔습니다. 길쭉합니다. 아, 요 녀석은 9치 되겠는데요. 아, 야, 이 자동빵도 걸리고, 좋네요. 요 캐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캐치 들어갑니다. 자. 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째 이리 똑같노? 야, 26cm 나옵니다. 26cm. 야, 어째 이렇게 똑같지? 자,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아, 영천 대승재. 아, 정말 큰 저수지에서 2박 3일간 정말 재밌게 낚시를 했습니다. 아, 팔이 빠질 뻔했어요.
아, 마지막에 새치 올라오는 순간, 아, 여는 됐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로와 함께, 따뜻한 밤을 보내고, 이렇게 아침을 밝았습니다. 아, 여기는 정말, 재밌는 곳인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촬영을 마무리하고, 여기 지금 이 저수지가 크다 보니까 돌아다닐 수 있는 아주 이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계속 주기적으로 와서 다른 포인트에서도 낚시를 몇 번씩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낚시를 하고 또 그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에 있습니다. 좋은 곳에서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2박 3일간의 여정 여기까지 끝마치고 다음에도 또 멋진 장소에서 그곳에 어떤 붕어들이 살고 있는지 같이 촬영 카메라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현재 시간 7시 43분! 다 방생하고 그나마 남은 친구들입니다. 아, 힘 좋다. 대중계 힘이다. 대중계 힘. 야, 자, 단체 사진. 아, 거기 좋습니다. 자, 요쪽 편의 친구들은 첫날에 제가 잡은 친구들이고, 요쪽 편은 이제 둘째 날에 잡은 친구들이 대부분 요런 사이즈가 자꾸 나와서, 아, 거의 다 방생을 했어요. 아마 다 모았으면은 요런 사이즈만 제가 봤을 때 한 54마리 정도는 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도 붕어 깨끗하니 아주 멋집니다. 자, 요런 것들 다 방생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너는 이리로 갈까? 어우야, 급하다 급하다 급해. 어이구야, 가자. 두 마리 같이 가자. 아, 잘 간다. 어이구야. 자, 마지막입니다. 자, 가자.